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첫 후원 음악회가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칸나 희망 음악회는 양소영 법무법인 승인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벤트로 1,000명의 좌석을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자선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가정에게 돌아가며 양육비 관련 제도 개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법률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또 음악회를 마무리하면서 양 변호사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와 함께 입법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이후에도 실제로 양육비가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